이천시 민속 5일장에서 파파라치가 상인들이 잠시 주차한 차량을 사진 찍어 고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상인들이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민속 5일장에 올해 초부터 어르신 한 명이 물건을 하차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차량을 무차별 사진을 찍어 이천시에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복계천의 횡단보도를 점령했다고 해서 고발해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천시 민속 5일장 상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천 장날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천시에서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요즘 안 되는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횡단보도를 확보한다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사를 안 하는 등 자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운영해온 이천 지역상 우리가 나라동물병원부터 저기 성당 가면 성당이 있는데 건너편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허용해준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횡단보도 장애인칸 이걸 장사를 하지 말고 전부 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집요적으로 신문과에 제보를 해가지고 벌금이 너무너무 우리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부과가고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꼭 그렇게 해야 되만이 지금 우리 없는 사람은 먹고 살게끔 좀 그 민원을 제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 시 자체적인 민원 같은 건 해결을 주고 있는데 그 신문고 앱으로 제보된 거는 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저 지금 회장님 뭐 벌금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프가 너무 그 사진이 많이 찍기 때문에 차량을 갖다 신문지로 솔직히 약간 가렸나 봐요, 그거를. 그거를 그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출두를 해야 되는데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우리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천 5일장에서 어묵하고 핫바를 팔고 있는 예진인의 어묵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5일에 한 번씩 장을 이렇게 개최하고 장이 열린 지 지금 20년도 훨씬 넘고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생활의 터전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밥 벌어먹고 있는데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뭐 위생도 깨끗하게 하고 주변 환경도 철저하게 하면서 질서도 잘 지키면서 장을 유지하려고 오랜 세월 유지해왔는데 요즘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요즘은 시에서 국가에서도 전통시장, 뭐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천시는 그런 협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열심히 정말 시의 협조 없이도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협조하에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재래시장 5일장에서 악세사리류를 판매하고 있는 김성채라고 합니다. 금번 요즘에 그 횡단보도나 또는 그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잠시 주차를 하는 기간 동안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부과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따지면 위법한 사항이고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는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서로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양해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시에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고자 했을 때
시에서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손을 놔버리는 거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생각을 좀 나누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아쉽고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찾아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함께 발전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시 차원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하고 있는 여기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살아야 옆에 시장도 살고 옆에 국민들도 삽니다. 파라친가 뭐 이런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건널목을 조금 점령했다고 해서 장애인 칸을 조금 점령했다고 해서 이거를 모조리 다 찍어다가 시에다 올린다면은 여기 사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기서 이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천시도 살 수 있고 저희들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장 오일장을 보고 있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저희 이천장에 장사를 한지 한 5-6년 됐는데 요즘에 와서 이천장에 뭐 카파라치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모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장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오일장에 장사하신 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 딱지 같은 거 긁어가지고 어떤 분은 10장, 어떤 분은 5장, 어떤 분은 50만원짜리가 날라오고 저 역시도 50만원짜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청에 가서 내 자동차 번호판하고 뭐하고 갖다 드리기도 했는데 정말 오일장은 우리 서민들이 삶을 살고 있는 오일장인데 오일장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제하에 이 경기도 2000 오일장에는 길 건너편에 2000 시민들이 와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데도 거기에서 이 딱지를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이게 웬일이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 원래 시민들이 5일에 한 번씩 장보러 오는 그분들도 딱지를 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일장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5일장에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잘 살지도 못하고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와서 5일장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천 시청에 보내고 해가지고 딱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사장님 그 혹시 그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그분들도 와서 단속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단속하다고? 저번 장에 와가지고 단속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요번 장부터 피면은 물건을 다 실어 가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협박까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 횡단보도 쪽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횡단보도는 절반 이상을 이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오늘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천시는 최근 들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부서 또한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민속 5일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가 어렵고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있어 장날에는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시민들이 관고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도 장날에는 사전계도 방식으로 무리한 단속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천 시민들과 상인들이 민속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